벙커원 특강. 네, 반갑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저기 저 당연히 저 처음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 그죠? 뭐 하시는 사람인가 싶을 거예요. 네. 그 역시나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말할까 그 한 2년 만에 다시 이 서게 됐는데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역시나 이 시스템 자체는 매우 역시나 시작할 때 당황스럽게 만들고 역시나 이 그 그래도 저번에는 아마 한 2년 전에는 그때 아마 사회자분 계신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도 제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총수님은 안 오시는 거죠? 그게 제일 변수거든요. 항상 잘 하고 있는데 그분 오시면 그냥 다 터트리는데 일단 안 오시는 걸 제가 딴 데서 뭐 하시다시길래 안심하고 하겠습니다. 그 원래 참 그 이제 상담 적어주신 것부터 먼저 좀 하다가 이제 제목은 참 거창한데 저기 준비 파워포인트는 좀 많아요. 근데 늘 그렇듯이 극히 일부분 아시겠지만은 오늘 한 장은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일단 여기 보통 저기 포스트잇에 보면은 불문 이게 다 뭐랄까 포스트잇으로 상담을 적자 하시면 대부분 우리가 합의 불문율적으로 합의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140자 안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포스트잇은 조금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뽑은 김에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정말 지루하고 말도 빠르고 게다가 남동부 이스트 코스트 쪽에 억양이기 때문에 하다가 뭔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나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손 들으셔서 무슨 말씀인가 그럼 제가 표준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 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자 네 선생님 식욕과 성욕이 합친 수치는 항상 일정해서 성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식욕이 절제가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하는 말이죠. 이게 대부분에게 통용된 얘기인가요? 네 그래요. 자 저는 연애를 해도 활발한 성생활을 해도 항상 허기가 져요. 제가 뭔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연애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월등한 식욕으로 매일매일 거대해져 가고 있고 거대해진다고요? 자, 이것은 제게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해요. 유유, 심지어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닌지 싶어서요. 이런 걸 의학적으로 검진이 가능한가요? 거대해서 저를 찾지는 말아주세요. 부끄러워요. 안 찾을게요. 네. 제가 옛날에 왜 그 여러분들 색다른 상담소라고 벌써 5년 되네요. 5년 전에 이제 M본부에서 우리 김어준 씨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식욕에 대해서, 폭식증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왜 포만감을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는 중추랑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랑 인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대신에 차선책으로 이제 불만인 거죠.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제 마카오톡을 보냈을 때 일이 사라졌는데 안 와. 그러면 짜증납니다. 10시, 11시, 새벽, 12시, 1시, 2시 씹혔어요. 남자는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냉장고가 불이 나죠. 네. 그게 뭐냐면 딴 결국은 이분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도 나왔지만 뭐 당연히 그래서 그 폭식증이랑은 당연히 우리가 뭐랄까 애정 욕구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앞서 나간 얘기지만 알코올 남용을 하시든지 뭔가 집에 거의 안 들어오신 남편의 부인분들은 늘 좀 이렇게 오비즈 약간 좀 이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양푼이 제일 비워 가시죠. 근데 불만 때문입니다. 불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까지도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차선책인데, 말 그대로 차선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지금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뭐다? 먹방이에요. 그래서 셰프들이 많이 뜨고 있고, 제 몇 안 되는 특친 중에 이제 김풍이라고 있죠. 예, 역시나 뜨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자기는 만화가로만 가겠다 했으나 요즘은 셰프로서도 가겠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별로 재미가 없지요. 저 이런 식입니다. 재미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력, 생각, 수업 준비나 아이들에게 대한 태도가 좋으신 우수하신 분들이랑 같은 집단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의욕이 상실됩니다. 너무 빡빡해 보이고, 차라리 조금 낮은 집단에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동료가 동료의 어떤 직업적인 기능이 조금 낮을 때 난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욕이 생기는 편인데요. 이건 무슨 심보인가요? 어떤 심보는 아니고요. 너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얘기할 건데 지금 말 많이 빠른가요? 웬일? 여기 좀 뗄게요. 원래 좀 날씬했는데 오늘 좀 여기 48 사이즈거든요. 한 3일 동안 안 먹었는데, 아 참. 역시나 48이 무리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자살 많이 하죠. 주로 청년기 사망률은 20대의 사망 원인 중에는 자살이 많으나 절대적인 사망은 중장년층입니다. 왜? 사회적인 나, 페르소나죠. 사회적인 나 혹은 직업적인 나. 우린 항상 세뇌가 됐어요. 언제부터? 경제개발을 할 때부터. 대충 아시겠죠? 그때부터 우리는 경제하고 있었고, 직업적인 나 혹은 내가 뭔가를 뭐랄까 프로덕티브하게 생산하지 못하면 나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스펙이라는 말만 바꿔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상태는 뭐냐면, 자, 우리 제가 한 번은 그런 말 돼서 옛날에 저는 지상파에서 되게 험한 말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기사화가 안 돼요. 네, 뭐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던져요. 근데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직업은 발톱에 떼만도 못하다. 왜? 우리가 삶이 중요한 것이고, 삶에서 물론 직업도 같이 흥이 나서 좋겠지만, 직업에서의 나, 그러니까 뭐 저는 오늘 정신과 의사로 병원에서 있었지만은 그건 오늘 오전 10시까지였고 지금은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직업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직업이 꼭 한 개일 필요도 없는데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풍 동생도 처음에는 막 자기는 웹툰이스트로서 살아야 되는데 셰프가 말하는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어차피 본질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잖아,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아 역시 형이다 해야 되는데 이러고 말하는데 어쨌건 지금은 그렇게 있죠. 하여튼 이분은 그래요. 뭔가 경쟁심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아마 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분이시거나 그러시겠죠. 아마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시거나. 직업적인 나의 어떤 능력, 이거가 나라는 사람 전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취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나라든지 부분을 나 전체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부분조차도 그 나라는 사람 전체로조차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자꾸 이렇게 경제 원칙에 따라서 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어떤 페르소나, 사회적인 나로서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네, 이래시죠.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제 어떤 진짜 본인만의, 이분 아마 본인만의 삶이 없을 거예요. 일부러 그냥 제가 누구신지는 안 물어볼게요. 하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라이프가 없을 것 같고, 왠지 주말에 그냥 이렇게 만약에 이 직업에서 벗어났을 때, 퇴근했을 때 약간 공허감에 시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직장은 직장일 뿐이고 진짜 나로서의 삶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예,
너무 빡빡해서 이제 좀 약간 얇은 거 보겠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또 있습니다. 얇은 거부터 하겠습니다. 남편이 정말 간단한 문장인데 많은 게 있어요. 남편이 하루에 10시간씩 게임만 해요. 우우. 제가 늘 얘기할 건데 몰입과 중독의 차이가 있죠. 아는 분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남편분이 임요한 씨라면 괜찮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나 저기 세버란스 천근한 쌤이나 일부 하여튼 정신과 쌤들도 중독이라 해야 되나? 중독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중독 현상을 굳이 따로 진단으로는 보지 않고요. 다만 어떤 분명히 이분이 프로 게이머면은 다행이고 그렇지가 않다면 다른 어떤 기저에 우울이나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흔히 불안이나 우울을 많이 느끼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도 할 수 있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남자분들은 그 감정 자체가 분화가 잘 안 돼 있어요. 분화가 안 돼 있고 느끼는 것도 그냥 특히나 제가 사는 동네는 짜증난다 아니면 편하다 둘 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볼 때도 뭐 정말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가 다양하잖아요. 뭐 실망스럽다, 우울하다, 불쾌하다, 뭐 화가 난다. 근데 제가 산 동네는 요즘 짱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짱 납니다. 아 예. 뭔 식인데. 뭐 그런데 그런 난항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은 아마도 뭐 분명히 게임도 종류가 있어요. RPG가 있고 뭐지 슈팅 게임 있죠. 그것도 좀 구분하는데. 분명한 거는 분명히 이분은 내적으로 불만이 많고 화가 많은데 뭔가 이 정도가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아닌 다음에야 기본적인 뭔가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내적으로 화가 많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잘 표현 못해서 게임 중독 뭐 알코올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요. 남자분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기이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거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고 역시나 우울이나 불안이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프로게이머 라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고 자 네 수개월째 제정신이 아닌 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사는데 답이 없습니다. 일단 그 왜 사냐 뭐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맞았습니다. 뭐 장난스럽게 쓴 것 같지만 이분 잠깐 봤지만 좀 약간 많이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른 저는 반대로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죽고 싶다 혹은 뭐 공허하다 왜 사는가 과연 이런 질문들은 한 번쯤은 자문도 해봐야 되고 바닥을 쳐봐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우리가 못 봤던 뷰가 더 넓어지거든요. 물론 그 과정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관점이 조금만 넘어지면은 더 넓어지면 이제 삶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습된 세뇌되다시피 했던 그런 명제들이 사라지고 조금 더 인간답게 살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늘 강조하지만 다문화 사회는 아닙니다. 왜냐 문화 자체가 섞인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종교와 문화가 거의 일치하죠. 우리나라는 종교 국교는 없지요. 하지만 희한하게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종교의 어떤 원리 원칙들만 가득합니다. 한 가지 특수 이제 아주 간단한 예로 이제 크리스천 이제 부인이신데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부인께서는 종교가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유교인 것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시아버님 교회에 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래야 될 거였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랑 어떤 뭐랄까 문화랑 다 지금 막 제각기예요. 자신들이 이로운 대로 그 장유유서 나이 많은 분들은 또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래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엉망인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한 번쯤은 그래서 이제 공통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 공통 가치가 좀 이제 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저는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의 순기능을 믿어요. 점점점 이제 세대가 지날수록 조금 이 과도기를 거치면 아마 적어도 기본적인 공통 가치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자 지금 긴 게 안 되고 있죠. 자, 현철 쌤을 벙커 원에서 계속 보고 싶어요. 이 끓는 제 바람에 대답해 주세요. 네. 자, 관계 망상. 밖에 나갈 때 싫어하는 사람과 만날까봐 꾸미고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곤하고 막 다니고 싶은데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 질문입니다. 자,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데 왜 꾸밀까요? 그지? 그죠? 이상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 사랑 게 뭐야 저기 제일 안 좋은 건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누굴 싫어한다는 거나 감정이 걸렸다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에게 무언의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쨌든 내가 좋다 혹은 싫다 감정이 걸렸다는 거는 역시나 이제 뭐랄까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한다 드시고 결국 그 말은 뭐랄까 본인 내면의 기준 본인 내면의 시선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 사람한테 투영하는 거죠. 가장 많은 우리 눈치 보는 사회라고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회가 아주 뭐 그런 내용들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게 통용된 이유가 결국은 너무나 어떤 자신만의 기준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단정짓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아까도 제가 뭐 아우 뭐 배가 나왔다는데 여러분들 별로 뭐 신경 안 쓰겠죠, 그죠? 네, 혼자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제 뭐랄까 어떤 보편적으로 약간 뭔가 수치심 그렇죠? 뭔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명제들에 들이 각각 다 했을 겁니다. 뭐 학력이나 뭐 외모나 뭐 등등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각각 우리들만의 각자들만의 컴플렉스일 뿐인 것이지 그것들이 절대로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아예 문화권이 아예 다른 여행을 나라에 조금 뭐 돈을 들여서라도 좀 여행 가면 좋겠어요. 가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진짜 제가 봤는데 스캔이 빠르거든요. 거의 뭐 막 혹시라도 몸에 대해서 걱정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서양에 가셔서 한번 비키니 보고 보세요. 진짜 완전 네. 자 그렇고 자 이거는 제가 참아 예 미안합니다. 자 밖으로 나가는 게 좀 힘든데요. 꼭 필요한 일이 있어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금 더 다운됐을 때는 배가 고픈 것과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과정 사이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짜잘한 일들이 너무 힘들거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뭐 이해인데요. 대인 깊이죠. 그러니까 대인 깊인데 역시나 밖에 그러니까 뭐죠? 저기 아까 게임 하시는 분 다 뭐 거진 내용만 다르지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시선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거의 뭐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같은 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포스트잇 다 내용은 다르, 이제 표현형은 다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 목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결국 나만의 가치 기준으로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그 기준으로 남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본인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트랩, 그러니까 덫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죠. 다운되면 배가 고프다. 역시나 그렇죠.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문화, 우리가 성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간단한 먹방, 구강기적인 만족이죠. 예. 그래서 어떤 폭식 증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저기 시선의식이나 뭐 그 뭐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 자꾸 긴장이 되고 위축이 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일단은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비난 봉투라고 있는데 그거를 좀 볼게요. 요거를 좀 다 하면 좋겠는데 일단 중간중간에 하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읽을 엄두가 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걸 하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거창한데 오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예, 자, 뭐 저기 한번 쭉 적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적은 이유는 하나같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네이밍 밸류, 그러니까 뭐 어디에 나왔다, 저기 나왔다, 뭐 어디 나오고 뭐 그죠? 타이틀의 사회죠. 스펙의 사회고 껍데기의 사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혹해서 가다가는 결국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니까 사상 누각입니다. 일단 뭐 그래서 날시즘이라고 하죠. 자기애성 문화권에서는 항상 저런 타이틀을 중요시 여기는데 역시나 허상이기 때문에 자꾸 내실을 채우지 않고 결국 거품처럼 터지죠. 요거는 제가 아주 제일 안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뱀파이어 심리학이라고 이름만 들어도 안 팔렸죠. 세 가지로 제가 거의 나눴는데 거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이다. 저희 이 책을 낸 출판사는 참고로 J 출판사인데 좀 벙커랑 좀 극입니다. 어쨌든 아시면 아실 테고. 자, 요거를 가지고 출판사에 항의를 하신 거예요. 인쇄가 잘못됐다. 뱀파이어인데 이게 디귿됐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가 쓴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그 뱀파이어 헌터란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컨셉. 그러니까 반은 흡착취적인 사람이고 반은 사람이고. 왜 블레이드나 많죠? 뱀파이어인데 왜 우리 편인 주인공. 그죠? 뭐 많잖아요. 근데 요런 사람들 제가 그냥 이렇게 비유로 해서 뭐 이렇게 한번 저기 소설 비슷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책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차단한데 요 슬라이드를 좀 넣어줘야지 그나마 제가 의사라고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자,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자, 진료실에서 맨날 설명한 건데 이렇게 이제 요즘 뇌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뇌라고 칩시다. 여기 이제 뭐 이쪽이 엄지 손가락 이쪽이 이제 숨골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엄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뭐랄까 변연계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초적인 감정이나 살아남는 거 생존에 관련되는 감정 사고 아주 기초적인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피질 되는 거죠. 참고로 저기 돌고래 뇌를 보면요 상어랑 돌고래랑 크기 비슷한데 해부해보면 상어는 똑같은 크기인데 상어는 대충 대략 이런 식이거나 이게 답니다. 돌고래는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음파까지 막 쏘고 이래요. 스러스러. 아마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내놨는데 어쨌건 이제 실제로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그리고 뭐랄까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양심이 없죠. 양심을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양심이 부족하고 아예 완전히 그 난폭한 폭력성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인 거리낌 없는 분들은 확실히 이런 부분들 뭐 공감할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인간성을 관련하는 부분들이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했으나 이 그림이 책에는 안 실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 발달 과정인데요. 여기 숫자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절망스럽기도 한데 거의 한 3세까지가 되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얼추 인품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양육도 양육이지만 사실은 타고난 게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랄까 그렇죠. 어떤 아주 애들 처음에 애들 낯가리잖아요. 그죠? 생존에 대한 어떤 생존과 연관된 어떤 두려움을 타고나는데 조금 이제 두 살 돌이 지나면 이제 수치심 내지는 내가 뭐 엄마랑 기싸움하면서 늘 얘기했지만 이제 뭔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고 내가 엄마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거기 한 18개월쯤인데 하여튼 만 2세경이 거의 뭐 미국에서는 테러블 2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그때가 아주 엄마들 주부님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애기랑은 거의 전쟁이죠. 요 시기에 뭐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요 시기에 엄격한 어떤 뭐 저기 토일렛 트레이닝 그러니까 그 어떤 배변 훈련이라든지 요때 이미 말이 18개월이고 24개월이지 에 보면요 이미 다 어떤 부분은 많이 또 소통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고착이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뭐랄까 프로이드의 이론이 굉장히 뭐랄까 좀 아주 옛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론은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실제 쓰는 매뉴얼이죠. 왜냐하면 임상적으로 타당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피해의식 그 다음에 어떤 쉐임 그 다음 아니면 뭐 자율성 컨트롤에 대한 갈망 힘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부분이 참 힘듭니다. 왜?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이제 남근기라 그래서 아주 고리타분 얘기지만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수많은 갈등들 경쟁심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려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때까지는 엄마랑 나랑 양자관계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삼각관계가 되죠. 부모가 끼이고 부모와 나 이렇게 됩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인용해서 미안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인기가 있다면 여기서 2단계로 넘어간 단계 상실의 시대를 언급하더라도 생각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원래 자기 남자 원래 그 주인공의 친구는 죽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애인만 살아남고 양자관계에서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 심리 발달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가는데 역시나 책에는 안 실렸습니다. 자, 그렇고 요새 뭐 한참 저기 그래서 이제 어른은 사회인데 왜 이걸 하느냐 심리 발달을 알아야지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른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기 때문인데 결국은 요새 뭐 뭐랄까 이런 시리즈 되게 이제는 옛날에는 B급이나 뭐 비디오 아주 막 조잡한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뭐 아주 A급으로 미국 드라마나 트루블러드나 뭐 뱀파이어 어쩌거나 뭐 심지어는 요즘 MBC에서 뭐 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뱀피리즘인데 뱀피리즘이나 뭐 이런 좀비 시리즈가 이제는 막 A급으로 할리우드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타고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피해의식, 두려움, 낯가림이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우리가 타고나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뻔뻔하게 엄마 젖 달라고 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참 다행인 것이 아기가 만약에 저기 지금 계시는 요 카메라 찍으신 분처럼 거구시면 인류는 멸망했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아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원래가 타고나자마자 양심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잔인하죠. 엄마의 상태 관계없이 밤에 울고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큰다면 열의 아홉은 양심이 없는, 그죠?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다행히도, 근데 그게 참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착이 심하게 된 분들은 항상 일어났던 착취, 의존, 파괴 등등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기능은 아주 고착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합리화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어떠냐, 그냥 비유를 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여의도에 많지만, 자, 역학과 원인 보면은 결국 뭐 타고난 기질이 많지만 역시나 학대 방임이죠. 얼마 전에 보면 기사도 가정폭력이 많다고 나왔는데, 그런 가정폭력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닮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반대급부로 또 그렇게 그렇지 않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들이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뒤에 잘 보이십니까? 예? 잘 안 보이시죠? 보편적 사고랑 이데올로기, 보편성. 보편성이란 거가 참 위험한 겁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하니까 굉장히 획일적인 거를 믿기 쉬운데 이제 거기에 다 사람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뭐 이 보편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으면 이데올로기나 각자의 어떤 가치관은 70억 개가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어떤 최근에 매스미디어까지 합치니까는 그죠? 그나마 요즘 매스미디어가 좀 인터넷 때문에 분파가 많이 됐지만 예전에 몇 개 채널 없을 때는, 채널의 선택권이 없을 때는 아주 그대로 다 믿었죠. 그래서 뭐랄까 어떤 착취하는 어떤 양상, 어떤 뭐랄까 정치가들의 그런 어떤 컨셉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컨셉의 주 매개체가 되었었죠.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힘에 대한 갈망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물림 되고 자꾸 특별함을 찾습니다. 왜? 이런 분들은 역시나 약점이 있는데, 어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역시나 그 아까 얘기했죠. 껍질을 찾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비교하게 되고 자꾸 뭔가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고, 왜냐, 그런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입신양명이죠.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변질된 유교 문화권이지만, 그래서 변질된 유교라면은 자꾸 특별함, 우월함에 대해서 그걸 찾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른들이 안 말립니다. 뭔가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꾸 더 잘나기를 바라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늘 싫어하는 게 풍습. 우리나라에 몇 가지 풍습 있죠. 거의 한 세 가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세 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특히 그 기혼 여성들이 아주 괴로운 풍습 세 기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설이고, 두 번째는 추석이고, 나머지는 김장철입니다. 특히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동만다리 사시는 분들은 많이 괴롭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에는 아예 제가 병원을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 그래서 요 지금 곧 추석이 다가오죠.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완벽주의.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참 비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칭송하니까, 완벽주의보다 좀 휴머니즘을 좀 칭송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일 잘하는 사람 조조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그리고 트렌드 마찬가지고, 어떤 분인데 참아 실명은 그러지 못하겠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셔놓고 자꾸 트렌드를 말씀하시는데, 예, 자 넘어갈게요. 이제 고소하자 고당하기 때문에 지금 돈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보편성. 보편성은 항상 여러분들 그렇죠 의심해야 됩니다. 뭐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 고민 많죠. 많은데 이 고민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비교하면서 발생합니다.
비교하고 남들은 이러냐 나만 이러냐 이런 거거든요. 보편성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 트루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데 방해가 되고, 사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이제 제가 늘 인용하는 칼 융 박사 한 얘기겠죠. 항상 얘기지만 정치와 매스미디어를 조심해라. 두 가지입니다. 정치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보편성이 결정이 되고, 여기서 아웃이 되면은 왠지 내가 뭔가 결격 결격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린 항상 그렇죠, 장수하고 건강을 바라고 뭐 등등, 뭐 건강은 좋은데 오래 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거. 근데 지금 시기는 정말 살아남는 거가 참 절박한데, 요 말은 좀 다른 의미인데, 어쨌건 우리가 뭐랄까 소멸 희생 좀 지금 약간 요 말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생로 병사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린 항상 그렇게 막 살아남아야 되고 뭔가 이겨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판 없이 수용이 됐었죠. 하지만 같은 동급으로 네 이제 존중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 협력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협력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 흔히 다른 건 다 되는데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하다 보니까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굉장히 도덕적 우월감, 그래서 굉장히 막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것도 약간 물론 나쁘진 않은데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약간의 그런 조금 유혹 때문에 괜히 일을 들어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분들도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소유가 먼저가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뭐 됐고, 일단 자 이런 거죠. 아까 처음에 있을 때 그 뭐 뱀파이어 댐파이어 했잖아요. 근데 뭐 됐고, 어쨌건 통제력이면 통제력에서 우리가 지금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런 데 고착된 사람들은 소유 뭐 스펙이든지 그것이 뭐 물질이든 아니든 뭐 어떤 스펙이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간에 거기에만 힘을 다하고, 그 학위 같은 거 그죠, 학력 이런 거 뭐 토익 점수 그런 거, 그게 결실을 맺을 때만 만족을 느끼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이런 걸 성취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만족은 커녕 나 자신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초라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취에 제가 늘 성취에 절대로 목숨 걸지 말자, 성취로 나 자신을 거울 삼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역시나 보편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뭐 루저니 어쩌니, 삶에서 이기고 지는 건 없어요. 다 종목 게임 종목이나 트랙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게임 하는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억 인구 있으면 70억 분이 다 각기 다른 가치관이 있고요, 다 다른 게임이고 다 다른 라이프인데 거기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은 눈은 없습니다. 게임도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이 조금 지배 계급이라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랄까 중간 정도, 아까 그림 뇌 그림 세 개 있었죠. 그 중에서 중간에 속하니까는 역시나 사람들에 대한 희생이나 어떤 초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파워를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별로 터치 안 하고 오히려 칭찬해요. 그래버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 모든 대기업이 다 재벌이잖아요. 재벌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게 단순히 돈만을 위치면이 아닙니다. 재벌은 그 뭐랄까 상속하는 그 체제를 아주 나쁘게 하는 비하하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재벌은 심지어 그래서 국제사회도 죄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CHAE 뭐 B 해가지고 아예 그 텀이 단어가 아예 등재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일부 같은 우리나라를 비교해 뭐 저기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이어지고 있는 기이 현상입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지금 뭐 재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재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비 뭐랄까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뭐랄까 아이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정리하는 거 뭐 그런 걸 말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린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뭐 이런데 자 결국은 의존심이죠. 그리고 역시나 의존심이 의존심과 양심과는 이제 뭐랄까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시나 착취랑 관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역시나 물질적인 것 뭔가 이렇게 파워를 주는 것만이 안정을 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돈 스펙 딱 두 가지 딱 나에게 힘을 생존의 힘을 주는 거 생존을 바쳐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만 자신의 자존심 모두를 거는 겁니다. 이게 보편성을 떼어버리면 잔인하게 됩니다. 잔인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서 조금 깨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꾸 깨어나면 됩니다. 깨어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요거는 조금 딴 얘기인데 약간 쉬는 코너인데 흔히 여러분들 이제 결혼 상대랑 연애 상대랑 구분하시는 분 간혹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막 연애 막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왠지 결혼하면 바람 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반대로 막 점잖고 막 말 없고 뭐 숙기 막 숙맥이고 이런 사람들 왠지 결혼하면 왠지 덜 불안하니까 그렇게 결혼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고 역시나 결혼했는데 뭐랄까 역시나 말도 안 통하면서 룸사롱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거죠. 역시 어떤 휴메니틱한 게 없고 굉장히 또 막 효자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유교를 믿다 유교적인 컨셉이 안 맞아요. 왜냐 결혼하면 일단은 부인이랑은 영촌이잖아요. 부부 뭐 부모님이랑은 뭐 일촌인가 뭐 형제이죠 이런 식인데 촌수가 바뀌면 당연히 한 끗 위잖아요. 그러면은 한 끗 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또 열려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자기 좋은 가치 기준 다 썼고요. 아까 전에 시어머니 교회처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론 뭐 처음 이러면서 로맨틱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별로 없다. 그래서 뭐랄까 이런 기대가 있지만 사실은 실망을 이어진다. 그래서 요새 뭐 항상 요즘 또 하필 또 페미니즘 뭐 여혐 남혐 뭐 많은데 저는 요 갈등의 시기가 제 생각인데 요거는 저는 한 번쯤은 맞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랄까 유교 문화 베이스 물론 변질된 유교입니다. 변질된 유교 문화 유교 두 가지 있는데 공자의 문화가 있고요 네오 컨퓨전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그러니까 좀 더 분파가 되어 있는데 하필 전통적인 공자 중심 유교 문화는 좀 많이 뭐랄까 민주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어쨌건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남성들도 반기를 드는 거고 여성들도 반기를 들고 지금 약간 갈등 구조인데 이 현상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뭐랄까 조금 더 인간적인 휴머니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스텝을 좀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리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고 그렇죠. 결국은 막 이렇게 막 검소하고 막 이런 물질 위주의 남자는요. 이렇게 남성이 여성 관계없이 역시나 휴머니즘을 폄하하죠. 그런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역시나 네 떨어질 수 있죠.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가장 아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기심. 시기심은 결국 이제 전능함. 내가 앵 울면은 엄마가 절 준다. 내가 앵 울면은 뭘 갈아준다. 그죠? 먹이를 준다. 등등. 그런 전능함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베이직한 건데, 그런 베이직한 거에 대한 열망의 어떤 어른이 된 후의 상징입니다. 그게 당연히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든지 뭐 내가 희생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인데 뭐 내 자신을 훼손시켜가면서 남을 도와준다? 이거는 그 명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이 내렸죠. 자, 요건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우월감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나 어쩌면은 이 뭐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합의, 일반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합의,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는 거죠. 뭐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 괜찮다는 거죠. 수단상 안 가리고 올라가라 괜찮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분들이 알고 보면 마초 같이 막 설치는 분들이 알고 보면 사실은 반전이에요. 뭐냐면 결국은 엄마와의 공생관계를 반복하려는 노력이니까 결국은 마초 같은 사람들이 마마보이다 그럴 수 있죠. 반대로 굉장히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반대인데, 하여튼 굉장히 막 남성 우월주의고 막 굉장히 뭐죠 막 그 어 막 저기 함부로 이렇게 뭐 약자를 짓밟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의외로 의존적이고, 그래서 이제 막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 보면 약간 이렇게 막 집안 가정 폭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분들은 내면에 아주 어떤 이런 미숙한 부분이 많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신 내면의 심지라 그러나 심지 혹은 지주라고 표현하던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심지 혹은 진정한 나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자꾸 세우는 거죠. 아이언맨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없는 거죠. 허수아비 뭐처럼 말이죠. 아니면 저기 오즈 마법사에 나오는 그런 저기 깡통 뭐야 저기 양철인간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사실은 절박해요. 없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따뜻한 여성을 한테 끌리고, 또 따뜻한 뭔가 정이 있는 여성들은 또 뭔가 매력적으로 탁탁 메꾸는 있는 게 있어요. 참 뭔가 콜드한데 뭔가 이색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시면 이제 나중에 제가 변호사 명함 드리면서 같이 이제 변호사랑 저랑 같이 이제 진행하죠. 네네. 자, 그래서 결국 돈과 스펙에 대한 강박이 있다면 결국은 이런 분들이 되게 뭐 자수성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 결국은 어쩌면 전지전능한 존재, 결국 엄마, 어머니입니다. 분리불안이고 결국은 마마보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른이 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유부단함인데, 뭐 일단 의구심이죠. 핵심은. 얘네들은 뭐냐면 그 결국에는 이제 호기심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호기심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의 이유가 있으면서 말 그대로 궁금한 게 답니다. 근데 의구심은 뭔가 궁금한데 두려울구자입니다. 뭔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오늘의 약간 큰 결론 중에 하나인데, 결국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나 우리가 찾는 갈망 대부분은 뭐랄까요? 어떤 주제에서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인정하는 게 늘 말씀드렸죠. 가장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뭔가 기준을 만들죠. 일부러 만들어놨을까. 그런데 삶에는 역시나 완전이나 불완전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만들수록 자꾸 자신을 옥죄는 감옥이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서 본인하고 틀렸죠. 왜? 그래야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던 뭐 물질적인 것을 내 나를 통제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뭐 어른들이나 누가 얘기했던 반대로
하면 된다가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봤습니다. 네. 우리 항상 저기 뭐 이렇게 막 그 슬로건 보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긴 뭐가 돼요? 그래서 나약함, 오히려 한계를 인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더 진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가 그게 이제 진정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뭔가 당연히 뭔가 비난이든 뭐든 주변의 자극이든 내면의 긴장이 와도 어차피 인간은 나약해. 누가 미워요. 어차피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은 모순투성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안다면 굳이 남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복수하는데 시간을 보낼 필요 없고 내 자신이 조금 더 올라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고 네.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듯이 다문화도 아니고 지금 뭐 완전 개사발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결국에는 가치관이란 것이 공통 가치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공통 가치가 형성되는 그 과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프랑스나 뭐랄까 대부분의 혁명이 있었죠. 봉건 사회에서 대부분은 300년 정도 걸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그보다는 더 일찍 올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또 잘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공통 가치만 잘 형성되면은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뭐 성 전쟁이라 해야 되나 뭐 혐오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생기면 오히려 더 아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서로 이제 뭐랄까 뭔가를 의견을 낼 때 자꾸 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비난을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약간 내가 다치를 각오를 하더라도 적절히 휴머니즘만 잘 지켜준다면 어쩌면 이런 뭐 굳이 막 자꾸 뭐 우유부단하게 자꾸 말을 안 숨는다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래서 조금 뭐 우리나라 특징상 일단은 굉장히 규범들이 아주 좀 완고하고 잔인한 게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이제 그 틀 하에서 위에서 그 틀을 기본으로 한 채로 다른 나라의 종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하필 골라서 땡겨서 편한 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주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공통 가치가 필요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막 우유부단하게 그래서 자꾸 뭘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가서 뭘 시켜도 그죠? 영어 회화 학원이 그 대표적인데 회화 학원 안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뭐 얘기 영어라니까 존댓말 없잖아요. 뭐 하다가 나왔어요. 디프를 한다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뭐 드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뭐 얘기해야 되고 따라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그게 실제로 정신을 좀 분열시키는 것이 진짜 그게 뭐랄까 서로 모순되는 가치관이 공존하면은 사실은 과거에 저기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박사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분은 조현병 그러니까 분열증을 일으킨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생물학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만큼 모순되는 가치관이 아주 많죠. 그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뭐 중남미나 딴 나라는 뭐 이슬람이든 뭐 가톨릭 중남미 아르헨티나든 종교나 문화가 일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예,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잘 나가야 되는 어떤 뭐 자기애성 저기 뭐 미국의 젊음 청바지 문화 그다음에 뭐 다른 우리 유교 문화 뭐 크리스천티 뭐 불교 조로아스터교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치관들의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게 너무나 뭐랄까 봉건 뭐 저기 사상들 뭐 특히나 어떤 뭐 계급주의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을 뭐 왕으로 이기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돌아가신 남경태 선생 얘기인데 건국 신화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분 그 단군 신화죠. 그거가 참 드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한 나라를 한 나라의 어떤 말할까 지배하는 분을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미 각인이 된 거예요. 그게 참 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뭔가 이렇게 지금은 아주 가치관이 혼란시대다.
내가 잘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크리스천의 문화가 있죠. 희생. 이거를 우회시킵니까? 그죠? 모순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씁쓸한 얘기인데 결국은 OECD 국가를 탈퇴합니다. 자, 탈퇴하지 않는 한 정말 미안하지만 이건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자살 그래프를 여러분들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결국에는 그래프 제가 얘기했죠. 그래프를 만들면 Y축이 한 개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헝가리 순서인데 원체 우리나라가 급격히 많기 때문에 그 Y축, X축 있으면 Y축이잖아요. 이 Y 세로축이요. 단위가 다른 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단위가 달라요.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아니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면서 그죠?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참 모순투성인데 역시나 아까 외살지랑 비슷합니다. 죽고 싶다. 자 근데 오히려 저는 요게 아까 아주 모르겠어요. 약간 비약인지 몰라도 진료실에서 경험한 바는 이렇습니다. 늘 여쭤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사라지면 안 죽고 싶냐라고 물어봅니다. 좀 유치하죠. 그런데 꼭 분명히 한 가지 명제가 있어요. 대부분 죽고 싶을 때는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 반대로 삶에 대해서 저같이 별 그게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죽고 싶어요. 왜? 뭐 어차피 죽는데. 네. 어차피 죽는데. 네.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사람이 인생 그 뭐야 인연이랑 직업이랑 생명 세 가지는 저기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차피 죽습니다. 제가 올해 42이니까 42인데 자는 제가 많이 자거든요. 웬만하면 잡니다. 거의 12시간 자는다고 치면은 여명이 이제 한 42세니까는 52, 60이 얼마 안 남았죠. 한 28 정도 잡고 암 안 걸려치고 거기서 이제 반을 빼면은 셈이 안 되네요. 하여튼 한 12년 정도 살다 가는 겁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삽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꼭 아, 요 생각만 안 생기면 아니면 이 상황만 아니면 아니면 최근에 제가 모 작가님 임 작가님한테 학과 같이 대담했듯이 너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룩셈부르크 있다면 물론 룩셈부르크 교포 제외하고요 그랬을 때 어떠냐 어떻게 살고 싶냐면은 대부분은 죽음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나는 그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그걸 일으키는 팩터를 지우거나 현재 내 자신이 너무 현재 나를 막 괴롭히는 그 생각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나 그 기분만 없애주면 살만 하겠냐 하면 마지못해서라도 예스합니다. 그래서 실제 죽음을 목표로 두는 건 한 번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자살 충동은 오히려 삶에 대해서 뭔가 좌절을 느끼고 더 잘 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애착이 많을 때 삶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관계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은 그렇다면은 조금 그걸 구체시켜보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들은 왜 죽지 이게 아니고 자살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저희 동네처럼 뭐 괜히 학교에 창을 30cm 이렇게 하지 말 그게 아니고 그 모르시죠. 예, 뭐 저기 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도 자살이 많으니까는 창문을 30cm 이상 열지 말게 한 거예요. 씁쓸합니다. 예. 자, 하여튼 죽음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다면 어쩌면 정말 내 자신 전체를 죽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좀 속된 말이지만 철떡같이 믿어왔던 가치관인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쩌면 아예 한 번은 그렇죠.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지내왔던 믿음들 그걸 한번 다 부정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어차피 자살할 거라면
한번 뭐라도 해보고 죽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죽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 안 하는 사람인데 대신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뭔가가 에너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너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많이 기력이 떨어지거나 무기력한 소위 멜랑콜릭한 우울에서는 예외가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자살 충동은 대부분은 변화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요 대사는 그 원빈의 저기 영화죠. 아저씨에서 나온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거 파워포인트로 수정 있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건 뭐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나이가 조금 별로 안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하루도 좀 힘들어 다시 힘들어가지고 요새는 제가 이제 반나절도 잘 못 살겠는데 제가 이제 수토는 새벽 일찍 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들은 제가 미안하니까 됐고 혼자 제가 다 합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뭐 제가 오도 내고 약 사고 뭐 수납 다 하고 하는데 이 시간이 되니까 이제 막 힘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필명이 하루살인데 아마 다음 책부터는 반나절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여기도 지금 약간 저기 오늘 사실은 저기 홈쇼핑에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 까만 거 그거 이제 치라고 왔는데 자 어쨌든 그때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하인즈 워드. 예. 한국계 그죠? 역시나 의외로 그 해맑은 미소 속에 저는 아주 단호함이 있었죠. 언제 죽을 수 있다. 항상 우리는 이러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왜 막 부정탄다 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항상 그 뭐지 생로병사 같이 두고 존중해 줘야 되고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보셨나요 혹시? 네. 혹 역시나 스포일러라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기쁨만 명랑사에 명랑한 것만이 단 아닌 거죠. 반드시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이 나쁜 거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지 충분히 내가 상처도 감수할 수 있고 만신창이까지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렇죠. 뭐 장의사 분들은 자살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응급실 의학과도 자살 안 하시고요. 응급의학 계시는 쌤들도 안 하시고 자살 많이 하시는 분은 주로 따로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본 분들입니다. 아니면 약간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3R 그래서 약간 가족 간의 죄책감이 많거나 병적인 애도 너무 뭐 이제 서바이벌 길트 그래서 죄책감 그런 분들은 이제 예외가 되는데 하지만 직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있습니다. 클림트의 그림도 그렇죠. 그래서 굳이 죽음에 대한 환상이나 갈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또 나옵니다. 그게 됐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발로 그린 그림인데 역시나 그 책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리 심리의 저기 발달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자기애성 문화는 사실은 이겁니다. 존재감 확인.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고 IS 알죠? 네, 이슬람 국가. 그 제가 중앙일보에서 그 얘기했었죠. Famous. 그 양반들은 Famous랑 Notorious랑 같습니다. 악플을 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비난을 받더라도 그게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해 많이 하죠. 왜 하는지 아프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통증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1차적인 멘붕 방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애적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조금만 더 비약하자면 이제 동창회 모임 가면 꼭 루이통 가방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 요거는 5만 원입니다. 요거. 네. 그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 아까 똑같죠? 네. 항상 이게 참 희한한 게 동서고금 막론하고 똑같은 순서로 올라가요. 소프트웨어처럼
그래서 존재감, 수치심, 죄책감, 요 순서가 참 아쉽습니다. 죄책감이 나중에 형성이 된다는 것, 도덕 발달이 대부분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 특히 동양권이 이걸보다는 예를 강조하죠. 국화와 칼이라는 거 제가 많이 이용했잖아요. 루스 베네딕트 그 사람 쓴 책 보면 그렇죠. 우리가 조금은 비리를 저지르도 돼. 근데 쪽팔리지 말자 이런 겁니다. 이게 만연하니까는 문제인 겁니다. 예, 이해하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결국은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좀 초월해서 모든 걸 수용하고 존재 개현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딴 거 아니고 말 그대로 현재 항상 바뀐다는 내 모습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도 괜찮다. 사랑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늘 우리가 인지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를 마치고요. 잠깐 좀 쉬려고 하는데 쉬기 전에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수 요조씨 오셨습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사색에서 많이 본 적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늘 저는 트위터로서 이제 뵙는데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공지를 하니까 또 오신다고 하셔서 일단 영광이고 또 친히 또 무대 아주 잠깐이라도 제가 그냥 던져봤는데 또 흔쾌하게 또 하신다 하셔가지고 일단 반갑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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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친이에요. 트친으로 네.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됐다가 이제 네. 나중에 이제 저도 선생님의 고객이 되면서 네, 도움을 좀 받고 그러던 중에 그거랑 또 별개로 벙커라는 공간은 저한테 좀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친해지고 싶은데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하려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이런 공지가 이제 뜨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너무 가고 싶고 내가 뵙고 싶은 분들 항상 이렇게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누고 그런데 아 왠지 그 시스템이요 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걸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떨리고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그 익명적이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를 저는 누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저는 너무 긴장이 되고 오히려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몰래 조용히 가서 이렇게 얌전히 보고 가고 싶은데 굳이 내가 가겠다고 여기에 이거를 써야 하는 그게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공지를 보니까 현천 쌤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명분이 생기잖아요. 저한테 아는 사람. 이제 트친이 하니까 나는 이제 명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 보러 갈게요 라고 했더니 바로 또 그것을 물어가지고 그러면 오시려면 여기 무대까지 몇 발자국 더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게 됐어요. 네. 정말 결례죠.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 좀 많이 혹시나 저는 모릅니다. 준비 혹시나 있으시다면 네, 일단 제가 한번. 네, 그 뭐 제 본 직업이 또 노래하는 일이다 보니까.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페메라라는 곡인데요. 이페메라라는
말은 영어인데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도 그렇게 뭐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 같지는 않은데 사전에 보면은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인생이 약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현철 쌤이 삶에 별로 애착이 없어서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뭐 나는 금방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와 진짜 너무 짜증나서 죽고 싶다. 너무 어떻게 어째어째서 죽고 싶다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금방 죽을 겁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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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